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벤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돌아 바스가 산까지 가는 행군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면요. 이 행군을 진행할 때 야영지라 그러죠. 진을 쳤다가 진을 거두었다가 또 떠났다가 머물었다가 하는 그곳이 나오는데요. 총 몇 개가 나오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9개의 야영지가 나옵니다. 네. 10절의 오봇, 그 다음에 이에아 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브엘,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평야 이렇게 차례대로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네,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불뱀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 오봇에 이르렀다. 오봇이라는 것은 땅에 판 구멍들입니다. 석회암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요. 오봇에 진을 쳤고 또 무엇입니까?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동쪽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이에아 바림은 폐허 돌무더기를 의미합니다. 이 폐허와 돌무더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압과 에돔이 이 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의 공백지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분쟁 없이 이 땅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 또 어디로 갔습니까?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세렛 골짜기는요,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의 길에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난다는 의미가 세렛 골짜기에서 진을 쳤고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야영지는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이 강은 굉장히 거칠고 깊은 계곡입니다. 깊은 계곡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 건너편 아모리 지역 땅에다가 진을 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못 가고 협곡을 지나고 거칠고 깊고 메마른 땅을 통하여 지금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지금 제가 한번 읽어 나갔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관찰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개의 주된 동사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네, 진을 쳤다, 떠났다. 네, 이 두 개의 동사죠. 이것은 뭐냐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진을 치라 하시면 멈춰 진을 쳤다라는 것으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먼 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족속입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먼 길을 돌아오는데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짐을 싸고 짐을 풀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들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광고 문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신뢰합니다. 완전히 의지합니다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이런 많은 비탈길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깊은 강이 있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넘게 하신다는 거죠. 비록 그 길이 가파르고 메마르고 좁고 험하였지만 결코 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험난한 길의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과 연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영적 잔 근육들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 잔 근육이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하답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넘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뱀을 보고 살아난 자,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먼 길 끝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연단을 주신 그 목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들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비탈길과 곧자가 가득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으나 죽지 않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독교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파른 인생길 그러나 그 시간 지나갑니다. 그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험하고 어려워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기는 출애굽 이후에
전쟁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부르던 그런 또 노래 모음, 민요 모음 이런 것입니다. 그 민요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책은 없지만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런 민요들을 모은 책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전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바의 와헙과, 예, 수바의 와헙,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지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네, 이 네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바의 와헙, 아르논 골짜기, 그다음에 모든 골짜기 비탈 아르골, 그다음에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이 야영지가 되게 촘촘히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거쳐서 이제 모압에 신속하게 다다르고 있다. 예, 이게 행군의 어떤 그 급진성, 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군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이것은 모압의 경계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이제 모압의 경계의 끝이면 바로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다 온 것입니다. 광야가 끝이 다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광야의 그 38년, 그 40년의 인생, 여러분 걸어오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더 믿음 안에서 힘을 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느리지만 천천히 돌아서 갔더니 결국은 모압의 경계까지 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갈 때 큰 고난에 지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을 빼는 것은 일상의 잔잔한 고난들이 우리의 힘을 많이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 얻은 자들, 노뱀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네. 부엘은 우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부엘에서 더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행군, 가나안을 향한 행군길은 어땠습니까? 거칠고 메마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의 고생 끝에 주는 생수,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생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길을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넓은 대로가 있는데도 그 길을 못 가고 험하고 거친 그 땅을 돌아오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수를 준비하였다. 이 생명수는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이 우물의 소중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이 우물은 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평탄한 길을 빨리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가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판단하여서 고난을 선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생명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무리바 물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엘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겪어야 되지 않나라는 사건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것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목적지는 뭡니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흐르는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 18절에 이제 우물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우물의 노래,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의 콧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이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쁠 때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상황이 더 이상 그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몰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오히려 힘든 길을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찬양으로 바뀌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자식들이 철이 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멋지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를 좋아하시고 정말 이 문학을 좋아하시고 정말 이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가지신 멋진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고 글을 주시고 문학을 주시고 그림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생활 그리고 그 시대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울려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이 온 천하에 오늘 선포되는 하루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7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노래하였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시해서 부엘에서 우물을 팔 때 그때 노래가 나왔습니다. 순종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화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기쁨과 감사의 화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잠깐의 여유 시간에 여러분 입술에 찬양을 싣고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번 시와 노래로 찬양으로 화답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15장 전체가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홍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그 감사와 기쁨에 화답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이 또 다른 묵상의 거리로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세 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찬송이 울려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은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을 어떻게 팠습니까? 이 우물을 지휘관들이 팠다, 백성의 귀인들이 팠다, 그리고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지팡이로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쉽게 우물물이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순종하여 땅을 지팡이로 파는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 순종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물을 낼 때 쓴 지팡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삶을 인내하고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주님 주신 지팡이로 땅을 파십시오. 주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그 심령의 밑바닥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솟아오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지팡이로 땅을 파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쪼개며 주 안에서 승리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상황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충성하며 화답합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메마른 내 인생길 가운데 우물물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구원하심의 기쁨과 감격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물물을 솟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심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없는 비탈길이며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며 내가 걸어갈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강의 깊은 강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한 딸아, 충성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생명수를 준비했으니 와서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우물물을 샘솟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심을 샘솟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먼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를 듣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그 구원하심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오늘 입술의 찬양과 시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생수의 강을 먹는 자들마다 오늘 새롭게 소생하며 새로운 희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향하여, 본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길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장애물을 주께서 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은혜의 사건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 경험되어 드리는 귀한 사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으니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생을 바라보면 험난하고 메마르고 험하고 깊은 골짜기와 같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과정의 길임을 오늘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여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왕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영육혼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우물물이 솟아올라 구원하심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